안녕하세요. 오또도 임꺽정입니다. 드디어 오또도 임꺽정 채널이 구독자 수가 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. 여러분들이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영상도 봐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하니까 이렇게 채널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산지직송 영상입니다. 왜 산지직송이냐면 제가 오늘 좀 전에 신사동에 가서 아주 싱싱한 놈을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. 이제 보여드릴게요. 벌써 설레지 않나요? 이 쇼핑백? 자, 그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자, 보시다시피 레드윙이고요. 짠! 레드윙의 백맨 플랫박스 9060 제품입니다. 이제 이 제품은 레드윙 제품들 중에 굉장히 아이코닉한 제품들 중 하나죠. 일단은 굉장히 귀한 몸입니다. 한동안 생산을 안 하다가 몇 달 전에 일본에서만 재발매가 됐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게 돼서 한번 가져봤습니다. 사실은 이 제품을 구매할 계획은 없었거든요. 제가 부츠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매일 바꿔 신을 정도는 있으니까 굳이 추가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긴 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제품이 출시됐다 했을 때도 사고 싶긴 했지만 아 저거 무조건 사야겠다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. 근데 이제 또 남자의 쇼핑에는 단순히 필요가 아닌 어떤 수집의 목적도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해서 오늘 가로수길에 갔다 왔는데 신어보고 40초 정도 고민했습니다. 40초 정도 고민하면서 그 레드윙 직원분에게 아 고민되네요 했더니 직원분이 아이고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그러셔서 아 그죠 후회는 없겠죠 하고 바로 그냥 구매를 해서 갖고 왔습니다. 사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영상 찍는 건 또 처음이네요. 오늘 안 찍으면 올해 안에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아서요. 아무튼 그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. 제품명은 백맨 플랫박스 9060입니다. 가죽은 원피에 오일 처리를 한 블랙 클론다이크 가죽이 사용됐다고 합니다.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차심 가죽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염색이 돼가지고 경련 변화가 되면 될수록 이 안에 있는 브라운색이 올라오는 그런 가죽입니다. 그리고 또 가장 큰 특징으로는 제품 이름이 플랫박스잖아요. 그래서 톱박스에 선심이 없어서 누르면 꾹꾹 눌러지고요. 이게 에이징이 되면 될수록 납작하게 펴진다고 합니다. 그럼 또 에이징된 사진들을 안 볼 수가 없겠죠? 한번 보시죠. 에이징 전이랑 에이징 후랑 또 완전 다른 느낌이죠.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톱박스가 납작해진 에이징된 9060 사진들을 보고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당장에 필요가 있건 없건 살 수 있을 때 사서 빡세게 한번 굴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플랫박스, 심이 없는 톱박스가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 같고요. 이제 이런 백맨 같은 경우는 레드윙 창립자의 이름이 백맨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창립자의 이름을 딴 모델인데 아무 모델이나 창립자 이름을 붙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굉장히 좀 레드윙에서도 하이엔드라고까지 하면 좀 이상한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조금 먹어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창립자의 이름을 딴 백맨의 바닥을 보시면 글로코드 메달리온 아웃솔이라고 합니다.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데 1920에서 30년대 레드윙에서 사용됐던 글로코드 솔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아웃솔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보시면 미드솔이 없어가지고 백맨만의 착화감이 또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레드윙을 한 5-6년? 4-5년? 되게 오랜만에 레드윙 제품을 구매한 것 같은데 역시 언제 사도 감동이 있습니다. 이 돌고 돌아 레드윙이라고 부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레드윙으로 입문을 해서 여기저기 다 경험해보시고 레드윙으로 돌아온다고 하시잖아요. 물론 저는 되게 많이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레드윙만큼 살 때마다 좀 가슴을 설레게 하고 막 굴려버리고 싶고 그런 부츠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마음에 들었던 건 이 앞부분이 살짝 얍실하다 해야 되나? 날렵한 이 라스트 쉐입이 약간은 드레시한 느낌도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드레시함과 투박함 사이 어딘가 그런 쉐입인 것 같아서 꽤나 범용성도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앞에 토박스가 좀 더 평평해지면 더 매력있는 그런 신발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사서 갖고 와본 결과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야 그냥 검은색 부츠 아니야 했는데 실물이 뭔가 이거는 그냥 작품인 것 같아요. 꼭 그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몰라도 좋은 슈퍼카들 지나가면 야 저 차 죽인다 그러잖아요. 그런 느낌처럼 야 저 부츠 죽인다 할 수 있는 그런 부츠라고 생각합니다.
네, 그렇게 오늘은 저랑 같이 레드잉의 백맨 플랫박스 9060 제품을 살펴보셨습니다. 이제 또 어김없이 해가 넘어가네요. 올해도 제 영상들을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 이후에도 오래오래 재밌고 유익한 패션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끝!